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유럽, 미국 등 서양은 밀을 주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동양이 밀을 먹고 유럽과 미국이 쌀을 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그 전에 동양과 서양의 주식 문화가 저렇게 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서양이 각각 다른 농작물을 생산해서 주식화한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기후와 재배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쌀이 재배되는 지역은 고온이고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반면 밀은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동서양은 주식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먹는 것만 다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바뀌어도 우리 세계사는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쌀 농사는 매우 까다로운 농사 중 하나입니다. 기후는 고온 다습해야 하고요. 물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죠. 그리고 병충해나 잡초도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항상 그 논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 물을 채우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와 같은 수리 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혼자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옛날부터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공동으로 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양에서 집단주의나 공동체주의와 같은 문화가 나타난 이유도 이러한 역설적인 맥락이 있어서 그렇죠. 반면 서양은 어땠죠? 밀을 키웠죠. 밀은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와도 혼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동양이 정착 농업을 했다. 서양은 양축 농업 위주로 농업이 발달한 양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유목생을 하다가 작물이 다 자랄 때쯤에 돌아와서 수확하는 등의 생활을 했습니다. 밀은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랐거든요. 그리고 쌀처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확이 용이했기 때문에 적은 노동력으로도 많은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쌀은 큰 가공 없이 벼를 도정해서 쪄서 먹으면 바로 영양분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은 껍질도 제거해야 하고 가루도 빻아서 빵으로 만들어야지 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 서양이 기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방아나 분쇄기와 같은 기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기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고요. 광활한 지역에 대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운송기구나 생산도구도 자연스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서양은 동양보다 더 앞선 과학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왜냐면 동양은 노동력만 있으면 쉽게 수확 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밀과 쌀의 차이는 곧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차이 하나가 이렇게 바뀐 모습이죠. 즉 다시 말해서 노동방식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한 건데요. 오늘날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위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유, 그리고 동양에서는 국가주의라던가 집단주의가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대강 쌀과 밀 때문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뀌면 어떤 모습일지 진짜로 보시죠. 사실 동양의 밀을 키우고 서양의 쌀을 키우려면 기후부터 바꿔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밀을 재배할 수 없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밀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일본이나 한반도, 동남아에서는 밀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럽에서도 쌀을 생산하지 못해요. 쌀 최대 생산국들 보면 대부분 동남아나 중국,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후를 바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한번 넣자고요. 유럽 기후가 아시아처럼 바뀌었다고 전제를 넣고요. 또 아시아가 유럽처럼 기후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수량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인 게 한반도나 일본과 같은 지역에서는 밀을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산이 많아서 밀을 재배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렇게 쌀과 밀이 뒤바뀐 세계관이라면 일본과 한반도는 정말 낙후된 지역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평야가 있는 중국은 정말로 많이 발전하겠죠. 단순히 문화는 역세 어떤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기도 합니다. 쌀 문화권이 된 유럽은 이제 공동체적인 의식이 매우 강할 텐데요. 아마 로마 시대 때부터 빠르게 중앙집권화를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사와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부양력 자체가 밀보다 쌀이 더 높기 때문에 유럽의 인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기술의 발전보다 인력을 갈아넣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일상생활에서도 기술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중국에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원천이 되는 기술은 많은데 그 기술을 발전시킬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동양에서는 쌀이 아닌 밀이 재배되다 보니까 유럽과 같이 많은 나라가 분열된 모습을 취할 것 같은데요. 밀을 재분하거나 빻는 식량 생산, 조리 수단이 상당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영주들이 난립하게 될 거고요. 이는 그대로 동양의 봉건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유럽처럼 말이죠. 대강 유럽은 오늘날의 중국, 동양은 오늘날 유럽처럼 변할 가능성이 큰데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라는 대륙 자체가 상당히 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럽처럼 서로 경쟁하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술 발전도 배가 될 거고요.
서로 경쟁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큰 강이 많기 때문에 상업 발달에 용이한데요. 재밌는 건 밀도 상업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밀은 쌀보다 영양가가 낮아 고기와 우유 같은 식품을 부가적으로 섭취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 문화권 사람들은 대규모로 식량을 거래할 수 있는 상업 위주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길도 만들고요. 그렇다 보니 상업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자원도 풍족한 편에 속할 거고요. 또 인류의 역사는 동양을 중심으로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기술, 자원, 상업, 문화 전부 다 동양이 압도적이었을 테니까요. 추가로 세계사의 여러 기초적인 사건들도 대부분 동양에서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산업혁명이라던가 식민지배라던가 세계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동양에서 발생했을 것 같아요. 또 종교도 대부분 동양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종교전쟁도 무진장 많이 나겠네요. 이번에는 인류 문명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강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양의 밀, 서양의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